법문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 법문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근심이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문득 떠올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얻거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이치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원 공부 많이 하고 마음 질량이 좋아지고 지혜 질량이 좋아지고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분별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지혜가 열리게 되고 그또 지혜대로 행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원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마음 질량이 좋아진 분들은 실제 어려움이 와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쉽게 쉽게 해결도 합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니고 어려움을 쉽게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들이 종종 잘 해결되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내가 지혜가 확장이 되고 마음 질량이 좋아졌어요. 내 마음 질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한 지혜가 생겼으며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좋아진 겁니다.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하늘이 도와서 잘 풀게끔 인연을 또 준다. 또세 번째는요, 이두 가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이두 가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두 가지란 말은 1차, 2차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독립적 에너지가 좋아져요. 독립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좋아진다. 즉, 마음 공부, 지혜 공부가 갖추어지고 풀어나가는 능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갖추어지면 독립적 에너지가 좋아져서 누구 도움을 안 받고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잘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원 법문을 많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들 대할 때도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할 말이 생기는 거못 느낍니까? 느끼죠? 요때는 요 말을 해주면 좋겠다. 요때는 요렇게 풀어가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저한테 굳이 안 물었어도 스스로 알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적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적 능력. 이 독립적 능력이 좋아짐으로써 스스로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 공부, 지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들을 때는 내 질량을 잘 몰라요. 근데 많이 많이 축적하면서 듣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본질적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가 드러난다. 유사 자연향이니 하필 당풍 입고, 이말 알죠? 내가 사향을 지니고 있으면 그 사향 냄새가 스스로 멀리 멀리 퍼지듯이 내 내공이 갖추어지면 자연적 해결하는 능력도 생기고 해결 방법적인 말도 하게 되고 해결적인 지혜가 열린다.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시고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도원 회원님들한테 감사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무엇이냐면 꾸준히 공부해서 성장해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갖추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아요. 그 행복감을 저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고 피드백을 주어요. 이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뭐냐? 좀 꾸준히 3년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호기심 풀듯이 찔끔찔끔 법문을 들어놓고 자기가 뭔가 아는 척만 해. 자기가 혼자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교만해. 그러면서 공부를 게을리해.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법문 들었는데 나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법문 들었는데 나는 특별한 내공을 못 느끼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듬승듬승 그냥 저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듬승듬승 해놓고 마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말을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는 잘났는데 공부해봐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고 바르지 못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공부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꾸준히 정성으로 듣고 정성으로 깨우치고 정성으로 노력할 때 내공이 생기고 지혜가 열리고 마음 질량이 좋아지는 겁니다. 대충 가끔가다 하나씩 들어놓고 가끔가다 호기심 한번 풀어놓고 마치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요. 그리고 겉으로 듬승듬승 할수록 오히려 교만하고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내공이 쌓여서 지혜가 열리고 마음 질량, 영혼 질량이 좋아져서 그 피드백을 저한테 들려줄 때 저는 이 한 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생기고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정말 간 보듯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쉽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성실하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너무나 아쉽구나. 이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보시고 딱 1년에서 3년 성실하게 한번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반드시 달라질 때 저에게 아마도 저 술을 한 잔 사주고 싶거나 떡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